스태프들, 특히 여성 스태프들의 사진을 일일이 직접 카메라에 담았다고, 촬영해 주셨다고 맞습니까? 예,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. 아, 네, 맞습니다. 예. 네. 빼빼로데이의 전 스태프들에게 빼빼로를 선물했다. 아, 네, 맞습니다.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? 잘못했습니다. 아니 근데 진짜 이벤트의 황제예요. 아, 글쎄요. 아니 뭐 그 빼빼로데이 때 이제 뭐 저희 사실 촬영하다 보면 너무 바빠가지고 그 작은 막대 과자 하나도 사가지고 나눠 먹기가 쉽지 않아요. 쉽지 않죠. 네, 근데 누가 이렇게 사서 이렇게 나눠주면 별거 아닌데도 다들 잠깐이라도 웃고 그날 하루가 좋죠. 힘이 나요. 근데 그 특히나 뭐 여성 스태프들은 아, 오늘 이렇게 무슨 이벤트 날인데 나는 여기 촬영에 나와 있고 빼빼로도 하나 못 받고 이러면 어때? 뭐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작은 거지만 하면 다 같이 이제 기분 좋고 하니까 하는 거고. 사진은요? 사진은 왜 저희가 여성 스태프만 찍어주는 거예요? 아닙니다. 그날 전 스태프과 다 같이 찍었고요. 그 영화 마지막 촬영 날 제가 그 폴라로이드 카메라 갖고 가서 스태프들 다 거의 전부 다 사진을 찍었어요. 그리고 사인해가지고 이제 드리고. 예. 아, 매력 있어. 전 스태프를 사진을 다 따로 찍어서 사인해서. 네, 같이 이렇게 함께. 찍어서 사인해가지고 해서 주고. 예전에 한번 제가 그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전 스텝을 찍고 제가 다 수거를 했다가 제가 적었다가 나중에 찾아서 돌려드린 적이 있어요. 근데 뒤풀이 때 이거 돌려주다가 뒤풀이가 끝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이제 찍자마자 바로 사인해서 바로 드리고 그렇게 해서. 참 이 시대 최고의 다정남이에요. 예. 문철 씨 마이크 잡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 건가요? 폴라로이드 못 받으셨어요? 아, 저 받았어요. 문철 씨도 네. 받고. 채원 씨는 제일 좋은 걸로 찍어드렸어요. 저희 그 포스터 찍는 날 제 폴라로이드 카메라 여러 개가 있거든요. 그 중에서 그 이제 그 오래된 카메라예요. 수동 카메라인데 필름이 한 3배 정도 돼요. 아, 그 가격이? 네네. 제일 비싼 필름으로 찍어서. 문채원 씨만 3배 가격에 폴라로이드 필름으로 네. 찍어줬다. 네. 예, 세상에 단 한 장밖에 없는 사진. 한 장밖에 없죠. 그렇습니다. 아, 대단합니다. 혹시 그 집에 필름이 한 몇백 장 있나요? 아, 좀 대량 구매해놓긴 했는데 그래도 단가가 3배 비쌉니다. 3배 비싸다. 예, 좋은 정보 감사하고 마지막 키워드 주시죠.